이사주는 며칠 전에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 사주입니다. 제가 이미 2017년 9월 4일날 이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주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왜 죽었느냐, 왜 이 세상을 타계했느냐 하는 데 대한 사주학적인 분석,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나 통변은 9월 4일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만 판단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 이 사주는 인중 병화가 통한데 올라가지고 정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정인격에 식신상관을 용신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된 사주다. 그래서 정인격은 신약하게 보질 않습니다. 격이 인성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신약합니다. 이 사주가 이 묘미 합을 하고 또 간살이 강해요. 우리가 생사 운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운에서 특히 이 죽는 운은 제가 통변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관살이 강해질 때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뭐 편관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 그냥 편관이 강해지. 상황에 따라서 정관도 편관처럼 일관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는데 특히 편관이다. 두 번째는 형살이다. 두 번째는 형살이 들어올 때나 형살이 자주 원국에 있을 때 형살이 강해질 때 형살의 작용. 자, 세 번째는 천을기인이 깨질 때. 자, 천을기인이 사주의 원국에 있을 때하고 사주 원국에 있는 사주하고 천을기인이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천을기인이 사주에 있을 때는 운에서 들어오면서 깨고 들어올 때, 이때가 안 좋은 놈이에요. 혹은 이 사주는 천을기인이 없죠. 기토를 가는 천을기인이 자신이 천을기인인데 천을기인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천을기인이 들어오죠. 이때 예. 자, 천을기인이 깨질 때, 천을기인이 들어오면서 내 사주에서 깨질 때나 혹은 일지궁에 것과 합할 때, 혹은 또 혹은 천을기인이 형사를 만들 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을기인이라는 것은 일간을 도우러 도웁니다. 일간을 보호하고 일간의 모든 나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정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오는 것이 들어오다가 깨져버렸다. 이건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고요. 또 천을
얘는 일치공하고 합을한 이 일치공하고 합을하고 들어오는 것은 합을하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일반 것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치공에 다른 것과 합을 했어. 예를 들면 연월 시지와 합을 하는 경우는 천을 이미 들어오다가 포로가 됐다, 묶여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천을이 실컷 사주에서 들어오다가 내 사주에 들어오다가 이게 형상을 만들어. 즉 말하면 천을기인을 들어오는 나를 도와 들어오는 천을기인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은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결국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네 번째는 근로. 이거는 일간의 근로입니다. 깨질 때. 이럴 때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항상 궁성시를 보라 그랬어요. 고전에 보면 궁성시를 봐라. 자, 궁은 뭐냐면은 자리예요. 자리. 일지궁에서 뭐 행사를 만드느냐, 일지궁에서 원진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주는 일지궁에서 행사를 만드느냐, 일지궁에 원진사를 만들면 아, 이 사람은 부인을 혹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안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거나 안 좋은 부인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궁이에요. 자, 성을 뭐 우리가 재성 인성 하듯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사주에 작용을 하느냐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에요. 시간. 즉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좀 젊을 때는 뭐 좀 버텨나갑니다. 젊을 때는. 근데 기력이 쇠잔해지면 아주 미약한 때, 기력이 쇠잔해지면 때가 아주 미약한 기운만 툭 쳐도 넘어가게 되어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시를 또 얘기한다면, 궁성시에서 시를 얘기한다면 열몇살부터 내가 식성으로 왔다 이거예요. 식성으로 왔으니까 내가 너 애 낳겠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때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때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시를 보라. 시를 젊을 때는 아, 이 정도 버틸 수 있냐 없냐를 잘 판단해서 보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아주 미약한 그 힘에도 툭 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봐라. 그래서 고인들이 이 궁성시를 꼭 감안해서 통변을 하라고 돼 있어요. 궁성시를 꼭 감안해서 통변하라 이렇게 고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는 조짐이 언제부터 안 좋았냐면 해대운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대운부터 좋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자, 해수가 들어오면서 해묘미 삼합을 해요. 자, 이때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 관살이 강해지는 행위. 관살이 강해지는, 이 지금 전부 다 관살이거든? 이 관살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일간이 부대끼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가 아마 이 8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형살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형살. 자, 이와 같이 형살은 제가 사주를 5년씩 끊어봐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12신살이라든가 형살, 망신살, 이런 신살들은 반드시 지지에서만 작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10년 단위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지궁과 형살을 만들고 들어왔는데 자묘 형살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수가 왕해야만이 형살이 작용하지만 수가 왕해야 형살이 작용하지만 이 사주는 수가 왕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형살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궁성시 때에 맞춰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라는 이 때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사주는 천을기인이 자순대. 을목하고 기토는 자신이 천을기인이에요. 자수인데 이 천을기인이
들어오면서 행사를 만들어 들어올 때, 자, 여기 제가 설명해놨죠? 그 행사를 만들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 무술련을 또 볼까요? 자, 그 왜 하필 그럼 금년에 들어가셨냐? 무술련. 자, 무술련인데, 이때는 또, 술터가 들어오면서 또 술미 행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대원에서 행사를 만들어, 세원에서 행사를 만들어, 예, 세원에서 행사를 만들어, 이와 같은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특히 관사리와 같이 강한 사주에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술미 형사는 금이 강해야 되거든. 금이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금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천간에 경금, 신금이 떠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대운 속에서 이제 경자대운 속에서 형살이 들어와서 힘들게 만드는데 또 하필 금년에 또 술미 형살을 또 만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파괴하셨다. 저는 이렇게 사주학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첫째 발병을 여기서 이제 관살이 강해질 때 이때 발병이 됐고요. 발병 쉽게 말하면 해대운에 발병이 됐다. 그 다음에 행살의 작용이 이게 2번에 해당이 돼서 이게 2개 행살이 2개 들어왔고 천을기인이 또 행살 만들게 돼. 그래서 4개 항목 중에서 지금 발병의 원인을 또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 붙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4개 항목 제가 항상 돌아가신 운에 타개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타개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운 네 개 중에서, 특히나, 네 개 중에서 두 개에 해당됐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에 해당됐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적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 물론 공도 있고 가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욕설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대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